4월 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위 1일째를 맞는 오늘부터 밤 필리 라이브에서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미국 민중사라는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민중들의 집중에 서술한 역사서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나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오직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라는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 책을 통해 함께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책을 저술한 하워드 진은 1922년 빈민가에서 태어나 조선소 노동자를 떠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으로 폭격기를 타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습니다. 이후 하워드 진은 평생 반전 운동을 하며 반전을 이야기하며 살게 됩니다. 전쟁 이후 대학에 입학 후 교수가 된 하워드 진은 끝없이 흑인 민권운동, 반전운동에 앞장섰고 평생 피플의 삶을 산 대학 교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하워드 진이 쓴 책이 바로 이 미국 민중사이며 미국에서 해마다 10만 부씩이나 팔린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그리고 하워드 진을 비주류 역사학자라며 폄하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현 사회에서의 비주류, 즉 피지배 계급, 민중의 관점을 가진 이 책 그리고 하워드 진이었습니다. 하워드 진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의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미국 민중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맡는 필리 라이브는 차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코리아에 이 책을 번역 출판하면서 하워드 진이 코리아 민중들에게 쓴 서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민중사라고 하는 책은 총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주황색이 바로 미국 민중사 1권이고요. 2권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후기까지 해서 26장으로 이루어진 미국 민중사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집중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콜럼버스, 인간의 진보, 두 번째 장에서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 세 번째 장에서는 천하고 상스러운 신분의 사람들, 네 번째에선 폭정은 폭정이다, 다섯 번째에선 일종의 혁명, 6장에선 친밀하게 억압당한 사람들, 7장, 7장에선 풀이 자라거나 물이 흐르는 한, 8장에선 다행히도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하나도 없다. 9번째, 복정 없는 노예제, 자유 없는 해방. 10번째, 또 하나의 남북전쟁. 11번째, 악덕 자본가들과 반란자들. 12번째, 제국과 민중. 13번째, 사회주의의 도전. 까지가 미국 민중사 1권의 차례이고요. 그 다음 2권은 14번째 장부터 시작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건강한 상태이다. 15번째, 어려운 시절의 자조. 16번째, 인민의 전쟁. 17번째, 아니면 폭발해 버릴까. 18번째, 불가능한 승리, 베트남. 19번째, 놀라운 사건들. 20번째, 1970년대 이상무. 21번째, 카터, 레이건, 부시. 양당 합의. 22번째, 보고되지 않은 저항. 23번째, 다가오는 간수들의 반란. 24번째, 클린턴 시대. 그리고 25번째, 2000년 선거와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후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차례들을 이제 워싱턴 DC에 내려진 자택 격리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필리 라이브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 민중사를 계속해서 함께 매일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라고 하워드 딘이 쓴 부분을 함께 읽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다룬 제 책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다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말로 된 문헌의 번역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와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장벽으로 분리되지 않을 미래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알게 됨으로써 미국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미국의 역사를 다룬 책들은 수도 많고 그중 여럿이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 민중사라는 이 책들과는 다르며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제 책을 본 이유는 통상적인 관점과 매우 다른 시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스스로도 미국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흔히 민주주의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지구상 어느 곳과도 다르게, 아니 어느 곳보다 우월하게 자유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이 나라의 장점에 대한 과장된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영국의 매사추세츠 식민지 초대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울 것이다. 모두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는 그 직후인 1636년에 백인 정착민들이 자기네 땅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한 인디언 수백 명을 학살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민중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1492년에 대서양을 건넌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으로 많은 역사책에서 치켜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와 입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책을 펼쳐든 많은 독자들은 황금의 눈먼 콜럼버스가 에스파뇰라 섬에서 발견한 인디언들을 납치하고 노예로 삼고 수족을 절단하고 살해한 사실을 서술하는 콜럼버스를 둘러싼 낭만적인 이야기의 뿌리를 뒤흔드는 처음 몇 쪽을 읽자마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서방구에서 유럽 제국주의가 한 첫 번째 행동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뒤의 역사도 잔혹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교과서는 서쪽으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남쪽으로는 멕시코만을 향해 대륙을 가로질러 나아간 행진을 서부 정착이니 서부 개척이니 하면서 영웅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면에는 이제 미국이 되어버린 곳에 살았던 수십만 인디언들의 절멸과 추방과 더불어 멕시코 침략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인들은 흔히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온화하고 관대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처럼 이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은 스페인의 지배에서 쿠바를 해방시키겠다 하면서 쿠바의 지배권을 손에 넣었고 이러한 지배는 1959년에 카스트로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침략,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전쟁을 치르면서 필리핀인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근 반세기 동안 필리핀 군도를 점령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 해병대를 파견했고 멕시코 연안을 폭격했으며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수년 동안 점령했습니다. 표준적인 역사책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뭉뚱그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미국이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한 설명일 테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 개입은 계속되었는데 때로는 한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때로는 이란이나 과테말라, 칠레 등의 정부를 정복할 때처럼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중동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팽창을 은폐하는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민중사는 세계에서 오로지 선만을 행하는 존재로 그려진 미국의 상을 바로잡고 미국의 대책을 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에 대한 수정된 시각은 미국의 민중뿐 아니라 한국의 민중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미국이 나라 바깥에서 침략과 폭력을 일삼긴 했어도 자국에서는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군사 독재자가 통치하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대표자에게 찬성표만을 던지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보다 미국은 확실히 더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제 나라는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훌륭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소수의 남성들, 노예 소유주, 상인, 토지 투기업자 등 이 사람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어낸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정부는 줄곧 부유층의 이익을 옹호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대기업의 편을 드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오랜 시간 동안 흑인은 노예였고 1865년에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100년 동안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미국 역사에 대한 그릇된 설명의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침략적인 행태를 보였고 국내에서도 그다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역사라는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맞서 미국 민중이 벌인 저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 민중의 요구에 따라 권리장전이 만들어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 등의 원칙이 확립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런 저항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반란과 노예 출신 흑인들이 백인 노예 폐지론자들과 힘을 합쳐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구축한 것도 이런 저항에 속합니다. 당시 노예제 반대 운동의 힘이 어찌나 거셌던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과 의회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하기까지 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연방 정부가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를 실행에 옮길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남부 흑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남북전쟁 이래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을 끝장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강력한 대기업인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생존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면서 안전 규정도 전혀 없는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장 야만적인 자본주의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백 차례 파업을 벌이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30년대의 경제 위기 동안 파업과 선동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끌던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노인사회보장제, 최저임금제, 실업보험 등은 모두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벌이는 내내 반전운동과 제국주의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운동은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으로 베트남에서 귀국한 병사들을 비롯한 수백만 명이 운동에 참여해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반전운동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미국이 자행한 폭력과 불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행태를 바꾸려고 노력한 민중의 여러 운동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던지려는 시도입니다. 언젠가 미국인들이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자신의 부를 국내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돕게 될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국 민중과 미국 민중이 평화와 정의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점점 더 힘을 합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워드 진이 코리아 민중들에게 보낸 서한이고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콜럼버스가 일명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순간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이 책, 그리고 자본주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죽고 또 죽었는가를 또 저항하고 저항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제국주의 세계의 총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에 마술을 뻗치고 있는 미국의 본질을 알아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코리아에서 코리아의 경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분야가 이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는 결국 반미, 반제, 반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중사를 함께 읽는 이 시간 동안 미국의 본질과 그리고 미국의 현재를 살펴보며 우리 코리아에서 코리아 민중이 해야 할 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 4월 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장인 콜럼버스 인디언 인간의 진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